조금 쉬셨나요? 그 아까 363쪽에요. 4번 문제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제 기억에. 그 이게 보기가 답은 4번이라고 됐는데 4번에 학교장이 아니라 뭐 다른 거였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는데,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 보건교사가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으러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러니까 보건소 식구 중에서 간호사 한 명이 이제 주사약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. 왔는데 너무 주사할 사람이 많아. 그랬을 때 보건교사한테 물어봐요. 혹시 간호사 출신이냐고. 그리고 간호사 출신이라고 한다면 위촉장을 줍니다. 그래서 주사를 놓을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럴 경우를 또 얘기하면 이것도 맞아요. 그래서 보건교사가 간호사 면허를 가진 경우 보건교사 하여금 학생들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도 법에 있긴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, 그러면 4번 같은 경우가 지금 문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학교장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. 그래서 답은 4번이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해설도 보니까 학교장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좀 잘못되는 것 같아서 문제 자체가 좀 약간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볼게요. 자, 그리고 우리 쪽지 시험. 자, 1번 오늘 배운 겁니다. 1번은 4번. 그 다음에 2번은 가장 중요한 목적, 뭘까 같아요? 여러분 느낌에. 예, 2번이에요.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한 습관 확립.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안 배운 거긴 하는데 강의, 실습, 회의, 토론, 강습회, 어머니회 등의 각종 집회가 있어. 그럼 이거는 집단 접촉 들어가야 됩니다. 이거는 좀 이따가 확인할 겁니다. 4번은 몇 번일까요? 4번입니다. 5번은, 아, 이것도 아직 안 배운 거구나. 죄송해. 너무 안 배운 게 많네. 제가 욕심이 많아서. 일단 4번. 그 다음에 6번은 4번. 다음에는 그냥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7번은 3번. 8번은 3번. 9번도 아직 안 배우고 있는데 좀 이따 배울 겁니다. 답은 2번. 그 다음에 10번 2번입니다. 11번 1번. 12번 3번. 그 다음에 13번 4번. 14번 2번입니다. 그 다음에 15번 1번. 16번 4번. 아, 이것도 다 안 배우는데 일단 이따 문제 풀면, 아니요, 우리 그 이론 배우면 다 알 것 같아서 일단 답만 불러드릴게요. 17번에 5번, 18번 1번, 19번은 뭘까요? 3번, 그치? 20번은 4번, 강연에는 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21번은 몇 번? 2번. 네, 하시면 되고. 자,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냥 원래대로 들어갈게요. 오늘 배운 걸 다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. 자, 혹시 다 맞으신 분 계세요? 다 맞으신 분? 네, 감사합니다. 세 분이나 되시네요.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문제 갖고 올게요.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원래대로 들어오겠습니다. 책은 343쪽이고요. 동기부여 이론 끝났고 합리적 행위론 들어가겠습니다. 합리적 행위론하고 그 밑에 5번에 계획된 행위론이 있는데 얘네 둘에는 거의 똑같아요. 숟가락 하나만 얹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합리적 행위론부터 볼게요. 합리적 행위론은 그런 거예요. 혹시 지나가다가 어떤 골목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범인을 잡아서 너 왜 그 사람 죽였어? 라고 하면 꼭 그래요. 그냥 우연이요. 욱해서요. 이런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행위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모든 행위는 계획됐다. 그러니까 계획된 행위론이 있고 합리적 행위론이 있는데 그 전부터 이미 내 머릿속에, 내 마음속에 그런 행위를 할 거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의도가 있었고 그게 어떻게 시간이 맞아 떨어져서 내가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의 행위는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는 거야. 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.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데, 자, 맨 처음에 보시면 행위가 있고 그 행위 안에는